굿모닝.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8월 19일의 꽃, 색동호박. 꽃말은 나의 마음은 아름답다입니다. 색동호박, 식용이 아니죠. 이 무늬가 아름다운 이제 관상용 호박입니다. 체험마을 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박터널을 만들 때 아주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마을 입구에 하나 만들어두면 이 가을 축제 때 아주 대박이죠. 이 호박은 이 거름기만 있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덩굴들이 빨리 크며 이 양분 관리 또는 이제 가지 유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꾸는 데 핵심 기술이죠. 이 박과 집안이고요. 이 많은 종류가 있죠. 이 품종 개량도 이 계속되고 있고요. 정말 호박은 버릴 게 없죠. 쌈으로, 입은 쌈으로 먹고 또 호박죽 또 비타민 A의 이 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쓸모가 많은데 이 호박꽃도 꽃이냐 했으니 참나 기가 막힙니다.